태종 19년 태종 10년 11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410년 명력락 8년 육아일에만 조계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예조에 일렀다. 과인이 어찌 날마다 대신을 보고 정사를 드리려 하지 않을까마는 병이 쌀수 없으니 이달 28일부터 세초 때까지는 육아일에만 행하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11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별이 두 교에서 나와 관색성으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11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올령합 오인이 왔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11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곤방에 붉은 기운이 있고 밤에 번갯빛이 있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11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총재 하구의 기첩을 간통한 상호군 윤하를 외방 부처시키다. 처음에 헌부에서 윤하가 밤에 총재 하구의 집에 들어가 하구의 기첩 한선년을 간통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윤하를 파직시켜 외방에 귀양 보내고 한선년은 본래 정한 역사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사관원에서 상언하였다. 강상을 지키고 풍속을 바르는 것은 나라의 선무요, 정치의 대본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정욕은 더욱 인심을 해치고 풍속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니 이를 바르지 않으면 인욕이 방사하고 천리가 멸망하여 장차 서로 이적, 검수의 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자가 시경을 산정함에 있어 장유자, 상중, 여러 편을 국풍에 나열하여 후세의 경계를 남긴 것이 참으로 이까닭입니다. 무신은 하위 때문에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로 달아났고 공손 오는 기시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령을 버리고 거로 달아났으니 옛부터 집안의 패자와 나라의 난신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을 자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윤하는 지난날에 어미의 병을 칭탁하고 상지를 속여 기생을 훔쳐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헌사의 탄핵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죽여 시골에서 늙어야 하겠는데 다행히 활쏘기와 말타기의 말기로 편벽되게 상언을 입어 벼슬이 산품에 이르고 직책이 예관을 겸하였으니 총령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조심하여 밝은 시대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하게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개교가 여기에는 미치지 않고 도리어 엄란하고 간사한 행동을 자행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또 한선녀는 비록 관기라고 하지만 재상이 취하여 첩으로 삼아 규문 안에 두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윤하가 하구에게 교분이 오랜 것이 다른 사람과 비할 바가 아닌데 하구가 외출한 틈을 엿보아 예의를 돌보지 않고 밤중에 담을 넘어 정욕을 자행해야 했으니 그 추잡하기가 심합니다. 죄가 풍속에 관계되니 실로 정상과 법의 가긍이 여길 것이 못 되는데 겨우 그 지책만 파면하여 전장으로 추방해 돌려보냈으니 인심과 국법에 잘 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헌데 전하께서는 유사히 명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하방에 귀양 보내어 풍속을 바르고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외방 부처는 죄인을 외방에 유배시키는 것을 말하고 무신은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고 초장왕과 자반이 모두 하위를 취하려고 하였는데 무신이 이를 저지하고 스스로 취하여 진나라로 달아났다. 자반이 이를 원망하여 무신의 일각 친척을 모두 诛멸하였다. 공손호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고 양정을 위하여 기시를 거로 맞으러 갔다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혹하여 스스로 취하여 제 나라로 돌아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3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밤에 번갯빛이 있자 성관에서 입직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묻다.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고 또 겨울 번개는 해롭지 않다고 말하며 임금이 노하여 꾸짖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다. 두어 걸음 밖의 사람과 말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일 개사 첫두 번째 기사 동원군 한부림의 졸기.
함부림은 강릉부 사람인데 자는 윤물이요, 자호는 난개요, 검교 중추원 학사 함순경의 아들이다. 홍무 을축년에 급제하여 예문 검열에 등용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조하 정원에 옮겼다. 공양왕이 섬에 발탁하여 우헌납에 제수하였는데 이를 논하다가 왕지를 거슬러서 지춘추주사로 편출되었다가 다시 소환되어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중방이 여러 장수가 국내의 세력을 믿고 동반을 멸시하니 함부림이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와 더불어 겨누다가 이 때문에 벼슬을 잃었다. 임신년 4월에 태조가 국사를 담당하자 병조정랑 겸 도평의사사 경략사 도사를 제수하였고 7월에 태조가 천명을 받으며 추대의 모의에 참여하여 예조의랑에 발탁되고 훈궁 3등에 책록되어 익대 개국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는데 벼슬이 빨리 올라 좌상기 상시 겸 상서 소윤에 이르러 전선에 참여하여 주관하였다. 아비의 상을 당하여 복이 끝나매 명성군에 봉해졌고 개미년 3월에 참디 의정부사에 제수되어 동원군으로 개봉되고 갑신년 10월에 사헌부 대사원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죽되었다. 무자년 10월에 형조판서에 제수되어 그 해를 넘기고 병으로 사면하였다. 함부림은 강직하여 지키는 바가 있고 입조하여 과감하게 말하고 이치에 민첩하여 이르는 곳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도, 관찰, 축적사 및 동북면 도순문 찰리사를 역임하였는데 청량 결백한 것으로 자임하여 감사의 위엄을 떨치고 일찍이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으니 부대가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 주군이 나이 51세였다. 임금이 슬퍼하여 철조하기를 3일 동안 하고 중사를 보내어 조제하고 시호를 정평이라 하였다. 두 아들이 있으니 함우공, 함우치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성안의 모든 나무에 성애가 끼니 옥력통정 무는 통고 등을 통해 상고하다. 성안의 모든 나무가 큰 눈을 뒤집어 쓴것 같으니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임금이 계원점과 무는 통고 옥력통정 등의 책을 보니 그것에 이르기를 간사한 사람이 형벌에 의하여 사람을 모함할 조짐이라 하였다. 이를 써서 정부에 보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저자에서 물건을 빼앗은 판재용 감사 이운노 등을 처벌하다. 이운노를 김하에 주부 유열을 음주계 귀양 보내고 소감 최좌자해 이하는 모두 파직시켰다. 이운노 등이 이조를 시켜 저자의 물건을 거두고 빼앗아 국가의 용도에 보태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노하여 이운노 등을 옥에 가두고 사원집행 홍여방을 불러 꾸짖었다. 백성의 물건을 거두고 빼앗는 것은 법으로 마땅히 금해야 한다. 지금 관리가 대낮에 공공연히 겁탈하는데 어째 죄를 청하지 않느냐? 홍여방이 대답하였다. 신등은 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어찌 감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승정원에서 그 이조를 가두었고 지금 내가 그 관원을 가두었다. 내가 궁중에 깊이 있어도 오히려 보고 듣는데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하였다 하느냐. 지금 새로 저화를 반포하여 백성의 의심을 사는데 만일 또 거두고 빼앗는다면 원망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국문을 닫지 않은 사약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다. 사헌부에서 입번한 사약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동짓날 밤에 공우하는 일이 번다 하여 국문을 닫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사약을 행문하니 승정원에서 그 연구를 알고 모두 집에서 대제하였다. 임금이 헌부 장무를 불러 말하였다. 국문을 닫지 않은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묻지 말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금교 의정부 찬승사 안익의 졸기. 안익은 젊어서부터 관리의 일을 익히고 마음을 가지는 바가 강직하여 역임한 여러 고을에서 모두 성적이 있었다. 임금이 그의 죽음을 듣고 말하기를 안익은 비록 당대의 스인 인물은 아니나 기구의 공로가 있다.
하고 유사히 명하여 그 빈소에 제사하고 철주하기를 3일 동안 하였다. 시오를 정평이라 하였다. 아들이 없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박은 설미스 이규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은으로 병조판서를 설미스로 예조판서를 이규령으로 판한승부사를 이규철로 좌군도총대를 안등으로 참지의정부사를 유정현으로 서북면도승문사를 김여지로 지신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서교에서 사냥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외방에서 근무 중 다른 주군에게 제수된 자를 곧바로 취소해 부임케 하다. 외방에 있다가 주군에 제수된 자는 조사하지 말고 곧장 취소로 부임하라고 명하였다. 조사는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을 궁중에 들어가 임금에게 사은 숙배하고 하직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형조와 경시서의 관원을 불러 저화의 유통 상황을 묻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여러 진전과 능침에서는 재물에 관한 규례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진전과 능침에 마땅히 육선을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종묘에 이미 희생을 썼으니 마땅히 소찬으로 전을 드리고 계승정 문소전 권원릉 재령에는 사시 대항과 유명일 상망의 제사만 행하고 그 나머지 능침에는 명일과 상망의 제사만 행하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외척의 본군을 없애다가 다시 민무율 등을 군에 봉하다. 다시 민무율로 여원군을 삼고 민무회로 여산군을 삼았다. 이보다 먼저 법령을 규정하기를 외척은 군을 봉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외척은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시 봉군한 것이 옳다 하고 또 말하였다. 김첨은 민무구에게 붙어서 왕래하며 비밀리 말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유용생 구성량은 과전을 도로 주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우리하고 번개치다 다리 목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3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설날 연회를 그만두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원일은 천하 고금의 군신이 경유하는 날인데 전하께서 상을 마치신 뒤에 여러 신하들이 술을 올리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여러 사람의 소망을 굽어 조추소서. 임금이 때가 바야흐로 액막이 하는 중이니 불가하다 하여 그만두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잠자에 있을 때 글을 읽었던 원주 강림사의 향을 내려주다. 임금이 잠자에 있을 때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중석초가 주지로서 간다고 하직하니 향을 주어 보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 원도진이 성명 좌호의 인신을 청하였으나 허락지 않다. 원도진이 상사하여 성명 좌호의 소인을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인 한기를 새겨주라고 명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인장과 부절은 제후의 나라에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도진에게 주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만두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에게 벼슬을 부탁한 일이 발각되자 인영부 행수 2호를 내치자. 2호가 효령대군 이보에게 부탁하여 병조의 청에 이직임을 얻었는데 일이 발각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청은 좇은 것이 못된다 하고 또 말하였다. 무식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환달을 구하였으니 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름을 구하는 것은 상정이니 지금 아직 용서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할 때 태조를 함께 배양토록 청하니 유not치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옛부터 나라를 차지한 바는 반드시 시조를 상제에 배양하여 제사하니 청컨대 정월 10일에 태조를 남교에 배양하소서 하니 정부에서 아뢰었다. 시조를 하늘에 배양하는 것은 천자일이니 본국에 있어서는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예조에서 갑자기 예에 참람하게 신문하였으니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행문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그런 줄 알고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세시가 이미 가까웠으니 하옥할 수 없다. 태정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6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재릉의 제사 지내다. 환과 고독 169인을 연복사에 모아 곡식을 하사하다. 그가 성문에 이르니 소경 여자가 길에서 얻어먹고 있었다. 임금이 처변하게 여기어 쌀과 콩을 주게 하고 환궁하여 탄식하기를 중에 이와 같은 독질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우순 풍조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고 유사에 명하여 환과 고독 169인을 연복사에 모아 쌀콩 한 석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6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종친에게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상당군이 애와 시로 화답하다. 술이 취함에 상당군 이해가 연구를 올리기를 어리석은 신의 소망은 천세를 수하시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곧 대답하였다. 덕이 적은 내가 어찌 태산 같은 공을 잊으리요.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6일 무오 세 번째 기사 궁중에서 불놀이를 하고 약장 궁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약 궁기가 매명하여 궁중에 불놀이를 베풀고 약장 26명에게 쌀한 석씩을 주고 또 궁녀에게 면포 정포 50필을 나누어 주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오돌이 지위 맹동맥 같은 모가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풍해도 경찰관으로 전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판사 재감사를 특별히 용서하다. 사헌부에서 판사 재감사 권문희의 죄를 청하였으나 특별히 용서하였다. 권문희가 풍해도 경찰관이 되어 전지를 살피기를 사실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